네, 천하계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매년 이제 요맘때가 되면 쓰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 뭐늘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이제 말미에서 올한 해를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성원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네. 해보죠. 사실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감이 우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좀 상당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이달 들어선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뉴욕장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게 말이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미중 간 1단계 합의 이후에 뉴욕장 나스닥은 무려 9일 연속 사상 네.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소비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지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뉴욕장의 랠리 계속될 수 있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중 무역 합의가 이게 뭐저 탄핵안까지도 묻어버릴 정도로 그냥 뭐 엄청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1998년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뭐 금방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하원의 탄핵안이 올라가고 한 11일 거래일 동안에 S&P 500 지수가 10%나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탄핵안이 통과된 날 살짝 소폭 하락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어차피 상원에서 안될 거라는 걸 예.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경제 원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의 모든 정보들이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된다. 그런 걸 보면 이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탄핵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한다. 이건 뭐 그다지 나쁜 정보가 아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어이없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보면은 내년 미 증시 관전 포인트도 과연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뭐이 투자자들이 사실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올해 하반기만은 못하겠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중 무역 합의 그 다음에 이제 탄핵안을 전후해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BC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기존의 66에서 76%로 올라가요. 그러게 요즘 또 슬슬 오르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또이 재선이 미국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3명 중에 2명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노벨상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2000년에 증시 폭락, 그다음에 2006년, 2007년에 주택 거품을 예언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탄핵안을 견디고 넘는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금 과열 기미는 있지만 내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또뭐 아까 말씀드린 소비와 고용 지표도 좋고 또뭐 미국 기업 실적들도 계속 좋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내년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표도 일단 뒷받침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이 분위기를 흐트릴 만한 뭔가가 눈에 띄지는 않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일단 분위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또 경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좋다고 아, 좋다고 할 예. 때가 좀 부담스러운 맞습니다. 건 있긴 하니까요. 뭐 어쨌든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항상 갖고 시장 봐야 할것 예, 같기도 근데 하고요. 사실 그런 역할은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경계해야 할 부분에 네. 대해서는 곧대곧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이 됐어요. 다만 이제 송수 의견 보면 표면적으로는 한 부분 신인석
한덕 위원이 은하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낸 걸로 네. 알려졌는데요.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조동철 위원이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되는 분이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보긴 하겠으나 다음 텀에는 네, 은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소수 의견이 두 분이었어요. 네. 소수 의견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수정경제 전망에서 성장률도 물가도 다 이제 하향을 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뭔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은 사실 좀 실탄 아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셨던 입장이어서 지금 네.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궁금하네요. 네,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기 전에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성장률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다. 네. 그래야 이제 뭐 금리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컨센서스를 만드는데요. 근데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계속해서 밑도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금리 때문에 뭐 투자 못하고 소비 못하는 게 아니라면 딴 거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요즘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52시간 최저임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런 규제가 뭐 더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미중 무역 합의 또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가 뭐 내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물들을 때 노져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한국은행 금리를 내릴 게 아니고 보다 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한국은행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금리에 기대지 말고 뭐 규제의 경우라면 뭐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하게 만들겠다. 그런 획기적인 조치. 또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한국 경제 100년 대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니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월권 아닌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는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네. 물가 안정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말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좀 내야 할 때다. 네, 금리만 그냥 인하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이제 1160원대 딱 걸려 있어요. NDF에서는 네. 1159원대도 하회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고요. 환율 변동성이 최근에 한 두 달 사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달 초엔 다시 1200원대를 상향 돌파할 것 같은 네. 움직임이었다가 또 수직 낙하에서 이달 이제 한 달 동안 꽤 많이 떨어졌죠. 1160원대 이제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달 사이에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게 말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네. 모르겠다라는 게 요즘 이제 환율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변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이제 동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중 무역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안도 있고 또 우리로 보면은 이제 미사일 도발 등 네. 그 북한 네. 리스크도 있고 또 한일 무역 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순매수하느냐 순매도하느냐 이게 네. 또 이 환율에 그렇죠.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외 변수들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뭐 1150원 안팎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년도를 보면은 네. 이게 여전히 뭐냐면 미중 무역 합의가 남아있긴 해도 그렇죠. 그래도 뭐냐면 대선 전에는 2단계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을까. 될까요? 그래야 이 그 상승세를 클린턴 대통령이 몰고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가서 네. 이 재선에 성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브렉시트는 일단 수순을 밟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올해보다는 조금 그 변동성이 줄어들긴 해도 우리나라의 체력,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펀더멘털에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 변수에 많이 흔들릴 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처럼 특히 그
5월 이후에 보면 밴드가 1140원에서 1220원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밴드를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조금 하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뭐 트럼프가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네. 그 부분에서 뭐 또 1200원 이상으로 잠시 올라갈 수는 있어도 1150원에서 한 1200원 사이 그 정도 밴드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위아래 뭐 지키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네. 크다는 것이고, 사실 환율 전망만큼 뭐 무의미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네.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환율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시도 이달 들어서, 물론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증시의 네. 상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꽤나 빠른 회복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줬던 건 반도체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끌고 갈 만한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증시 보면은 반도체 증시죠. 뭐 그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고 네. 가는 장세인데, 그렇죠. 뭐 시가 비중을 보면은 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전망에 따라서 코스피가 이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전망을 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뭐 몇 개월 후를 내다보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진짜 내년에 반도체가 계속 선하냐. 예, 네. 좋을 것이냐, 예상대로 좋을 것이냐.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면 그 외에 어떤 이제 엔진이, 어떤 네.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리서치를 보니 반도체는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반영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는 예, 네. 주가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이 뭐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제 능력 밖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에 2020년 경제산업 전망을 들고 네. 나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 12개 이제 12대 수출 산업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 이 두 개 종목 빼놓고는 다 올해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빨간 선이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는 두 종목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반도체. 네. 그러니까 조선은 뭐 무려 20%대, 반도체는 뭐 8%에서 한 10% 정도 플러스로 늘어날 것 같고, 2차 전지는 뭐 4% 유지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종목들을 보면 이제 자동차가 올해 3%대에서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철강, 뭐 섬유, 정보통신기기, 이게 전부 뭐냐면 마이너스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보시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이 마이너스를, 큰 폭의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 폭의 플러스를 해도 그 기저효과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워낙 그렇죠. 나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가긴 하겠지만 또 조선과 2차 전지, 뭐 근데 이제 2차 전지만 해도 그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를 이어갈 산업이 마땅찮은 202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본다면 1월에는 뭐 C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도 네. 있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기는 해요. 포함해서 1월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 물론 뭐 12월 1월 딱딱 끊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시장 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다사다난했다 네. 이 말씀하셨는데 네. 뭐 내년도 다사다난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재하는 한 다사다난은 네. 이어진다. 특히 보면 그 미중 무역 합의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럽과 전쟁이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편이 또 어디로 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CES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것은 네, 네.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미래 또 상용화 정도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뭐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1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경제 또 뭐 증시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그다음 바이오, 네. 헬스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네, 저 네, 구호를 네. 하나 하고 할까요? 뭐죠? 이 다사다난했던 올 한 네. 해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어떻게 하냐면 나라도 잘하고 우리 경제도 잘 되고 또 주식 시장도 잘 되고 네. 나도 잘하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네. 바라면서 올해 12월 방송을 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도 잘하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수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